원진성형외과 김규희입니다. 원진성형외과 정지현입니다. 원진성형외과 이선구 원장입니다. 원진성형외과 김수원입니다. 원진성형외과 손율입니다. 항상 이제 환자분들이 물어보시잖아요. 부작용이 생기는 거에 대한 것들. 이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중에 제일 치명적인 거는 염증과 구축이겠죠. 네. 두 가지. 염증과 구축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염증은 아예 일어나진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막혀있던 공간이 열리니까 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은 우리 몸이 컨트롤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혈 같은 거를 좀 꼼꼼히 하는 편인데요. 지혈과 염증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염증의 전 단계가 네. 출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혈을 어떻게든 최소화하고 그런 결과가 좀 더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해서. 염증은 우리가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서 잡을 수 있지만 구축은 아주 서서히 또 진행이 되고 재수술을 하지 않는 한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한 번 오신 분들은 다시 재수술을 해도 재발할 확률이 좀 높으신 것 같아요. 구축 재수술할 때 사실은 의사가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 이번에 하면 이제 안 생기나요? 물어보는데 절대로 안 생긴다고 대답하고 싶어요. 그거는 잘못된 정보잖아요. 의사가 잘못된 정보를 줄 수는 없고 가능성은 있지만 아주 적을 겁니다 하고 설명을 하지만 처음 수술하는 사람들보다는 한번 생겼던 사람은 또 생길 가능성이 있죠. 저 개인적으로는 끈기 있는 환자분이 네 번째 구축 수술을 했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혀 구축이 없고 촉감이 너무 말랑거리게 진행되는 사람도 봤거든요. 네 번째까지 기다려줘서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성형외과 의사로서 이제 환자한테 죄를 진 건 아니지만 죄스러운 마음이 좀 들기는 해요. 구축이 생겼을 때 저희가 재수술을 하잖아요. 그래서 재수술을 할 때 수술 방법이나 노하우 이런 거에 대한 특별한 생각이 있으신지. 저의 기본 원칙은 캡슐 내에 진물이 고여있거나 염증이 있거나 너무 두꺼워져 있는 경우에는 힘들지만 다 제거를 하고 깨끗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캡슐이 그닥 두껍지 않으면서 그냥 크림 캡슐일 때는 캡슐 공간을 넓혀주는 것만으로 충분히 구축을 제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캡슐을 깨끗이 제거를 하고 나면 마음은 아주 가볍죠. 당신은 새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 자체가 얇은 피부에 화상을 입히고 트라우마를 주는 거라서 캡슐을 제거하는 것과 캡슐을 늘리는 것은 경험이 많으시니까 본인들 경험에 맞춰서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축이 생기는 거에 대한 예방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염증을 예방을 하는 게 사실은 구축의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저희가 뭐 신이 아닌 이상 부작용이 가능성이 0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제일 낮출 수 있는 그거를 계속 저희가 연구를 하고 발전을 시키는데 앞으로 저희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